네, 우리 김태훈 선생님이랑 백전님 함께하는 싸대기 방송을 이제 시작할 거고요. 잠깐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속보들을 막 전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공군이 파견됐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빨리 알아봐 주세요. 루마니아로 파일럿을 보내서 러시아로 투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나 봐요. 헌법 위반이다.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자, 그리고 다른 분들은 지금 유권자대회, 오늘 중성동 유권자대회가 저녁 6시 30분 한성대 입구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동 인근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서울 사시는 분들, 서울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유권자대회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싸대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전쟁 예, 국면입니다. 네. 전쟁.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전에도 그 네.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이혜영 교수님이랑 직접 네. 네. 아, 두 분이 같이 하고 대담을 오는 오늘 건가요? 내내. 서울의 소리에서.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선생님 소리 조금 더 높여 주시겠어요? 예. 네. 선생님께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너무 떨어져 있나 마이크가? 네, 조금 가까이 해 주시죠. 예,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아예 이제는 대본도 없이 아니. 제가 수요일 날 오전에 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핸드폰에다 그냥 써서 왔어요. 아, 네. 다 선생님 써서 준비하지 마세요. 선생님 준비 안 하시는 게더 하든 안 좋더라고요. 하든 별 차이가 없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병 전국입니다. 파병. 대선 전에는 대파 다 파로 뭐가 되는 것 네. 같은데. 네. 파군대인가? 네. 파병 지금 뜨거운 관심사인데요. 지금 뭐 웃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웃어서 웃고. 아, 지금 이제 그 전국이 정말 너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파병을 지금 할 건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엄청난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그 장난질을 치는 거 아니냐. 네네. 희한한 동영상 몇 개로 국정원이 봤고 그거를 또 언론이 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국과 나토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흐름이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막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런 짓까지 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파병을 목적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짓까지 할까? 네. 그냥 대량 살상 무기 정도는 또 다른 이유로도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파병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치졸한 또 그리고 지금 거의 정신없이 터트리는 와, 진짜 상황인데요. 정신이 네. 그런 정도의 지금 여론몰이를 하는 거 아니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파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뭐 이혜영 교수님 만났을 때는 그뭐 러시아 쪽 보도와 대만에서도 보도가 나왔다는데요. 이제 러시아 쪽두 군데 뭐 대만 이런 데서 나왔는데 한국군 조종사가 파병되었다는 설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댓글 읽은 게그예그 내용이군요. 내용입니다.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얘기는 지금 이미 파병을 해놓고 그렇죠. 명분을 쌓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 이 뉴스가 얼마나 정신없냐면 파병했다고 해도 지나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네, 지금 뭐가 막 터지니까 날짜도 다 다르고 뭐 언제는 뭐 북한군이 벌써 갔다. 지금 아직 맞아요. 출발 안 했다. 맞아요. 누구는 극동에 죽었다. 극동에 있다. 예. 쿠르스크에 갔다. 예. 뭐 아니다. 극동에 지금 1만 명 있고 쿠르스크에 간건뭐 2,000명이다. 뭐 아니다. 다뭐 달라요, 만명 갔다. 뭐. 그러니까 파병을 갔다. 뭐 파견을 갔다.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다가 못 보고 놓칠 것 같아요. 네, 이 뉴스이네요. 네,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 오늘 오전에 지금 속보 뜬 거잖아요. 재건 부대를 파견하겠다 이렇게 입장 났거든요. 네, 지금 3,000명 갔다는 거고 이거는 이미 교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 교전. 또 교전을 하고 또 죽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이 예. 상호 모순됩니다. 아, 뉴스와 뉴스가 싸우고 있어요. 네, 뉴스와 뉴스가 이쪽에서는 아. 여기에 도착했다. 그럼 여기는 이미 와 아, 있어요. 그렇군요. 뭐 이런 식으로 모순되고 또뭐 배를 타고 뭐 미국은 어디서 출발했다 그랬더라 하여튼 청진항, 청진항. 청진항? 네. 근데 남쪽 발표 또 달라요. 아, 또 달라요? 아, 네, 그래요? 국정원 청진항이 발표하고 아니었어요? 배가 항구가 달라요. 항구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부산항인가?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무지막지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재밌더만요. 우리 국정원에서 굉장히 그 기가 막힌 사진을 찾았다며. 네. 그배 타고 이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사진. 그때 전문가들이
야, 그 기차로 금방 가는데. 네. 그 실제로 기차로 금방 가거든요. 근데 그 배에 탔다는 증거는 없어요. 네. 그냥 그, 배 사진만 있는 그 거예요. 사진, 네. 그 사진도 배의 사진으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네. 네. 뭐 사진, 하여튼 뭐 네. 군사용 배는 아니고 그냥 네네. 그런 배고. 그래서 이영 교수도 그런 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여태까지 아. 나온 것 중에서. 북한군이 파병됐다고 하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조차 언론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는 토를 달아서 보도하는데 네. 이거를 그냥 받아쓰기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이제 선생님 저희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왜 처음에는 미국이나 나토가 모르쇠를 하다가 네.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젤렌스키가 이제 네. 주둥이를 풀다가 이거를 이제 우리 국정원이 받아가지고 조태용이랑 애들이 또 주둥이를 풀어가지고 네. 그때만 해도 미국이 아,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나토나 대놓고, 미국이 다 그런 거 있고 개입했죠. 네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아. 보는데 하나는 짜고 치는 고돌이었을 수 있다. 첫째는 네. 그러니까 고스톱 야, 아니고 고돌입니다 선생님. 네, 고스톱. 예. 네, 네. 짜고 치는 고스도. 아, 고돌이라고도 부르니까. 아, 네. 그래서 젤렌스키하고 윤석열한테 증거가 없잖아요. 네. 파병했다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서서 그 증거를 조작해서 터트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미 망가진 두 놈. 아, 세계적으로도 이제 무슨 짓을 했어요? 선생님 두 놈이라면은 젤륜. 젤륜. 아, 율렌스키. 예, 율렌스키를 얘기합니다. 예. 율렌스키와 젤성렬. 네, 젤성렬. 젤성렬. 아, 이걸 받아 주신다고? 예. 이 두 망나니. 네, 네. 들이 칼춤을 추게 한 거예요. 뭐 얘들이야 나중에 숨을 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거짓 뉴스라고 기록돼도 거의 걔들 미쳤놈들이니까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네네. 우리가 직접 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요 두 인간한테 칼춤을 추게 한 다음에 네네. 슬쩍 숟가락을 얻는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막 둘이서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네. 우크라이나 정보부하고 한국 국정원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르쇠 하다가 슬쩍 아, 자꾸 너희들 얘기를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토 오늘 대표단 한국 대표단 만났잖아요. 예. 그 나토 그 사무총장 하는 사람이 이랬대요. 여태까지는 그 사람은 확인을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당신들 얘기를 들어보니 파병이 맞네. 얘기를 들어보니. 아, 그러니까 이제 덤태기를 찍은 거야. 어머. 그러니까 내가 확보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한 게 아니고 당신들 말을 들어보니 한국 대표단 얘기를 들어보니 맞네. 파병 확실하네. 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묻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짜고 치는 고돌이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뛰어놓으면 뭐 그 다음부터는 막 난리가 나니까 네. 언론 쪽에서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사고를 둘이 쳤고 윤재리 네. 네. 윤재리 아. 사고를 치고 어떤 사고를요? 그러니까 이제 파병서를 막 터트린 거예요. 아하. 이거 보니까 처음에는 아닌데 이것들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짱구를 굴려보니. 부인하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게 낫겠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파병하면 좋거든요. 네. 한국군을. 엄청 절박하죠. 네, 그래서 뭐 그러면 우린 손해볼 거 없는데 그러니까 살짝 숟가락 얹어서 가세한 네.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1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네.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네. 네. 그러니까 젤렌과 윤석열과 미국 유럽이 네. 같이 이제 시점만 맞춰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짜고 치는 것 같다. 이게 딱 혹시 그 좀 야 이거 파병으로 가는 것 같다, 짜고 치는 것 같다. 혹시 뭐 이렇게 좀 아, 이 장면은 정말 완전히 짜고 치는 건데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장면이 없어요. 아 장면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딱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닌데 흐름이 그렇다. 흐름이 저는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거든요. 네네. 요거 미국이 받으면 좀 달리 봐야 된다. 네네.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랬죠, 그랬죠. 이게 이제 짜고 치는 증거라고 저는 네. 보는 거예요. 왜 처음에 부인하다가 이렇게 슬쩍 받고 점점 수위를 높여가느냐. 네. 다 의도된 뭐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세계적인 소동을 일으킬 때에는 그러니까요.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저는 그게 가장 크더라고요. 너무 크게 소동을 일으키는 거. 언론이 다 뒤덮어버렸어요. 이걸로. 네네. 이거는 윤석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하나는 그 탈북자 단체가 우크라이나에 그 서한을 보냈어요. 네. 우리를 전선에 투입시켜달라. 아, 그건 들어줘야 돼요. 아. 그건 들어줘야 된다. 절박한 그 소원 네. 아니에요? 호소니까. 아, 이거를 네. 딱 보면서 아 이것은 파병을 위한 명분이구나. 네. 탈북자 단체 윤석열 대장 이렇게 시켜가지고 같이 보낸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의심스러웠는데 뭐.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확인했다는데 미국이 확인을 못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처음부터 말이 안 됐던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이 확인을 하고 우리한테 정보를 줘야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 같죠. 그렇죠. 근데 나는 몰랐는데 너네가 주장을 해서 너네 말을 믿고 우리가 이해했다? 이게 선우차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죠. 네. 근데 미국이 먼저 네. 나서면 한국군 파병하는 데 별로 도움은 안 되죠. 네네. 왜냐하면 압박을 줘서 미국의 압력에 거지. 의해서 네. 파병하는 것처럼 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네. 한국 국내 반미 의식이 높아질 수도 있고 국내 여론이 안 좋죠. 근데 젤렌하고 윤이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미국이 마지못해 추인하는 쪽으로 가면 네. 파병하기에 좀 더 유리하죠. 윤석열이 이제 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파병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 안보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그러거든요. 네. 왜 위험한 걸까요, 선생님? 왜 이렇게 난리지?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이 그 우크라이나 귀신의 빙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본인이었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귀신이 됐어요. 뭐가 귀신씨였나 봐요. 이번에 나온 그 건물 3동은 뭐냐 이건데 그 3동이 혹시 다국적자야. 다국적자야. 아, 귀신에 취약한가 봐. 뭐 사방팔방에서 귀신들이 들어와. 뭐 파묘 이런 건가? 네. 이거. 네. 아니 그 우크라이나 사람처럼 얘기해요. 네. 아, 맞아요. 지금 거의 그렇죠. 젤렌스키예요. 젤렌스키 빙이네. 네, 거의 젤렌스키하고 네, 젤렌스키. 뇌를 바꿨나 둘이? 근데 하여튼 뇌를 바꿔? 겟아웃 같은 건가 지금? 막 거의 흥분해 가지고 자기가 공격당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엄중한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엄중하게. 그러니까 그게 젤렌스키면 이해되죠. 네. 자 사실 한국과 지금 북한 사이도 전쟁이 언제 터지냐 하는 긴박한 그렇죠.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북쪽도 그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무인기 또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번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최정예 부대를 네. 자 빨리 갖다 보냈다. 네.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에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지금 이죠 적기죠. 와 너무 좋아.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박수 칠 일이에요. 네. 더 보내세요. 네. 그럼 전쟁 위험은 사라지니까. 근데 위험이 된다. 엄중하다. 엄중하다. 이거는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아니고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빙의설을 생각하는 거죠. 빙의설. 네. 네. 젤렌이다. 네, 나는 곧 젤렌이다. 율렌스키. 네. 율렌스키군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는 알까요, 윤석열이? 그걸 알면 뭐 윤석열이겠습니까? 네, 빙이 됐다고 네.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심리학적으로는 동일시. 동일시. 그러니까 너무 젤렌스키가 부러웠던 거죠. 아 부럽다. 아. 네. 그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는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월달에 임기는 끝났으니까. 네, 네, 근데 네.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그렇죠. 그거 없죠. 이렇게 야. 환상적인. 그렇지. 얼마나 아름다워요. 영구집권도 가능하겠네. 네. 네. 아, 그다음에, 너무 부럽다. 그다음에 러시아는 못 먹을 수 있어도 북한 정도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 맨날 젤렌스키 사진만 보고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기사들 막 기사만 보고. 보고 그러면 이제 동일시 되는 수가 있어요. 대상한테. 예. 이거 사진 을 보셔야 되는데 아까 그 사진 있습니까? 젤렌스키랑 통화하는 사진? 사진을 보고 한번 분석해 봐주세요. 이거 말고 제가 요 앞에 뉴스 브리핑 할 때 이미지 준비를 할 건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그러니까 진짜 심취해 있다 지금 이 전쟁 놀이와 영웅 놀이에 사진 여기 있습니다. 젤렌이? 윤석열. 윤석열. 이게 지금 젤렌스키랑 통화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어제 통화한 네, 사진인데. 어제 통화한 사진이에요. 야, 진짜 얼굴이 엄중하네. 엄중하잖아 지금. 네. 약간 짝눈이에요. 네. 어제 술 먹고 아직 안 풀렸어요. 눈이. 나는 선생님 이 사진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네. 손을 올렸다는 거. 아빠를 올렸다. 아빠. 공격대상으로 했잖아. 공격신호. 한동훈한테 했을 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네. 오른손은 아빠를 쓰고 있으니까 오른발은 못 쓰고 왼발을 올린 거예요. 네네네. 왜 저런 거예요, 지금? 원래 두 발 다 올려야 되는데. 두 발 다 올려야 되는데. 스피커폰이었으면 올렸겠죠. 아, 스피커폰이었으면. 네. 내가 지금 가까 글로. 그렇지. 내가 가까. 아니 지금 표정 보면은 이게 지금 한국 대통령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에 온 마음을 다 지금 공감하지 않으면 저렇게 엄중한 표정이 나올 그러니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융렌스키라니까. 네. 분위기는 지금 예를 들면 한국에 전쟁 난 거예요. 네, 났어요. 났어요. 지금 했단 지금 뭐 전쟁 났다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딱. 딱 잡고 지금. 아니 북한군이 휴전선 앞에 파병을 왔어? 네,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네네네. 우크라이나에 가 있네. 정신은 우크라이나에 가 네, 있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처럼 되기를 바라는 한국이 빨리. 네. 그래야 자기가 이 모욕감, 수치감, 뭐 또는 뭐 무력감 이런 데 탈출해서 네. 판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욕감, 수치감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 자기를 자꾸 괴롭히잖아요. 지지율이 10%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이제 정권의 위기. 아니,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네네네. 지지를 이렇게 적게 해.
지지할 때까지 다 때려줄 거야. 뭐 이런 생각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에 좀 공감이 가는 게요. 어제 국무회의 그 모두 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뭐 김건희나 이런 사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4대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네. 아주 차분하더라고요. 네, 차분하죠. 네. 아, 나 진짜 이게 정신 상태를 모르겠어요, 선생님. 심리 상태를. 지금 기분 좋아요, 윤석열. 기분 좋아요? 왜 파병설 떠서 분위기 좋잖아요. 아, 그렇네. 김건희 다 묻혔고 다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김건희도 다시 나서서 폴란드 대통령 때 사진도 찍고 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계획은 김건희가 폴란드 대통령 만나기 전에 짜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준비 자체는 김건희가 활동을 그때 했다는 거는 아파서 누워 있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 아파서 누웠는데 네. 뭐 또 캠베린이 와서 파병설 쭉쭉쭉 얘기하니까 기운이 난 거죠. 거죠. 보약 먹은 듯이. 아, 그 말씀은 이번에 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데 이놈이 아시아의 짜루라고 불리는 이놈이 온 게 무인기를 정리하러 온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건 이제 정리하고 야, 이제 그만 보내라. 무인기 사태는 정리하고 파병해라. 파병을 해라. 아, 아. 그러면요, 저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럼 넌 사는 거야. 뭐 이랬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김건희 뭐 알아 누웠다가 발딱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황당했거든요. 뭐 지금 뭐 누워 있다고 그랬는데 폴란드 대통령 왔다고 나가가지고 빨간 옷을 입고 사진 찍고 뭐 그랬더라고요. 네. 뭐 야당 대표한테 전화해서 억울하다 그랬고. 네. 이게 지금 이제 사실 폴란드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관여가 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전쟁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진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원래 서부에 있는 땅이 폴란드 땅이었다고 그러대요. 예전에. 네, 네. 그 땅을 먹을 지금 생각이 굉장히 충만해 있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같은 것도 폴란드는 나서가지고 찬성하는 주장이고 이러던데요. 걔가 대통령이 한국에 온 것이 이게 뭐 우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거기에 김건희가 나오고 이건 좀 뭔가 큰 그런데 그림이 그 나토하고 폴란드가 파병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미 폴란드군은 용병 형태로 들어가서 많이 죽고 있거든요. 근데 공식적 파병을 할 경우 전쟁은 러시아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파병하면 러시아에서는 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책임도 져야 됩니다. 네. 아, 책임을. 네, 폴란드까지 러시아가 접수해도 할 말이 없죠. 아, 전쟁에 참여해서 적대행위를 했으니까 패전 국가의 연합군이잖아요. 그러겠네요. 전후 배상 보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오히려 가까우니까 덤벼들기 좀 곤란한 게 있어요. 나토는 병력이 없고 보낼 만한. 그래서 지금 병력을 보낼 수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은 보낼 이유가 없고. 그 폴란드도 뭐 그 얘기로 왔나? 그러니까 폴란드도 당신들이 너희가 보내면 우리의 용병 형태로 좀 힘써줄 테니까 네네. 좀 보내라니 내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니들이 지금 나설 때야. 네. 그러니까 김건희 일어나나? 그렇죠. 네. 그 전후배상 말씀하시니까는 지금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는 사실 지금 전쟁 다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전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이거 정말 엄청나게 많은 파병 뉴스에 가려지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러시아가 어제 동부에서 네 개 마을을 점령했대요. 네, 속도가 엄청 빠르죠. 이건 뭐 나오질 않아요 언론에 잘. 그러니까 뭐 쿠르스크도 거의 다 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파병을 했어. 네. 근데 만약에 전후배상 문제가 돼. 일단 파병하는 순간 러시아랑은 그동안 관계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고. 교전국가가 되는 거니까. 진짜. 교전 당사국이 되죠. 러시아랑 그동안 우리가 싸워온 이런 무역 같은 게 다 날아가는 거죠.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건 문제가 아닌데 전후배상까지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면. 근데 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질 거 뭐 거의 뭐 그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가는 중이에요. 네네네. 쿠르스크에 들어갔던 우크라이나 군대와 외국군들이죠. 반 정도는 용병이라고 합니다. 아, 거기도 이미 근데 거의 전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황이 거의 비관적으로 기운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제일 그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대선 전에 전쟁이 패배로 끝나는 거예요. 아하. 민주당 네오콘 입장에서는 큰일 나거든요. 망하는 거죠, 뭐. 이건 안 돼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희망을 좀 줘야 되고 지연을 시켜놔야 되는 거죠. 지연을 시켜야 돼요. 패배를. 네. 지는 건 지더라도.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한국군.
끌어들여서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발상이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는군요. 대선 전까지 밀어붙여야 되니까 빠르게 해죠. 그러니까 이미 갔을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 나오는 거고. 오늘 아침에 뭐 파견대를 보낸다? 예, 네. 지금 재건 지원대를 보낸다거든요. 재건 지원대. 재건 지원대. 삼부토건? 예, 삼부토건 같아요. 삼부토건이 지금 파견되는 것 같아요. 거기 주가가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해요, 이거는 진짜. 예. 아니 이름 자체도 재건 지원대잖아. 재건 지원대. 이상하다니까. 아니 재건 지원대가 들어가면 러시아에 파병하는 거 아니냐는 설이 있어요. 아, 왜냐면 이제 점령지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들이 재건하려면 러시아 땅에서 재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뺏긴데. 네. 그럼 우리가 우크라이나 파병을 했다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면 나라가 거의 소멸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재건 부대가 러시아 사다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재건을 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요. 얘들은. 우리는 가서 재건할 데가 없어요. 황당한 얘기는 일단 우크라이나 지는 게 확실하다는 것이고 이대로 진다. 그리고 어디까지 러시아가 점령할지 모르나. 그러니까요. 동부 지역 점령한 건 지금 기정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예. 돌려줄 생각은 없고. 근데 공업 지역 다 동부에 있어요. 여기 재건에 참가 못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그건 러시아가 하는 거죠. 그 남은 데가 이제 서쪽인데 네. 이쪽은 서쪽. 농지예요 다 대부분. 재건할 게 없죠. 근데 게다가 그 농지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들이 먹었어요 벌써. 아, 이미 이런 데 다 가져갔어 반 이상. 아. 그래가지고 농지도 별로 없어요. 그럼 뭐 뭘 재건하려고 거기서. 그러니까 네. 농사 지으려고요. 자 이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또 모르죠 이제 저런 걸 보낸다 그러면 삼부토건 주가가 뛸지. 네 그런 건 있겠죠. 그리고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대규모 파병을 위한 군불대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이 예전에 베트남 전쟁 참전할 때도 제일 먼저 보낸 부대가 태권도 교관들이에요. 아하. 의료 부대하고 네네. 간호원들하고. 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쟁에 참가한다고는 안 한 거예요. 너무 네. 논란이 크니까. 네, 그건 이제 네. 논란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일단 투입한 부대는 태권도 교관. 근데 뭐 사실 뭐 파병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수위를 올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 쪽도 그럴 수 있어요. 국정원에서도 맨 처음에 이제 신문단. 신문단. 그러니까 북한의 병사를 만약에 잡았을 때 네. 신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이 신문단을 보내겠다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재건 지원됩니다.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되겠죠. 공군 조종사들도 교관이라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교관이다 그냥. 네. 그냥 그렇게 이제 삼중으로 네.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파견하면서 점점 개입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약간 걱정되는 것은 이제는 이게 파병을 하려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라크 때도 우리가 파병을 할 때 국회 파병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얘기도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긴 한데 아무튼간에 지금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네. 벌써 나오는 얘기가 국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뭐 개별 뭐 이렇게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용병 형태로 보내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놈들이? 아니요, 용병은 네네. 그냥 계약 관계로 가는 거예요, 개인이. 네네. 그래서 그거는 국가에서 시비걸 일이 없어요. 네. 이근이라는 사람도 갔었잖아요. 갔다 왔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 쪽 군인들이 용병 형태로 갔다는 거는 그건 그 사람 자유예요. 그 말씀이 아니고 한국에서 군대를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용병식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용병식으로 보내려면 네네. 그야말로 한국군이라는 걸 다 떼고. 떼고 그렇죠. 그 들어가서 네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사설 군대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파병은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피하고 군인을 보내려는 수를 부리는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파병인데 파병이 아닌 것처럼. 아하.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실제로는 파병이지만 파병이 아닌 척.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되는. 김태효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봤을 때는 사과가 아닌데 남쪽에서 봤을 때는 사과인 거 좀 해달라고. 그렇죠. 북한에 요구했다가 네. 빼먹고 돌아왔죠. 꼼수를 부리고 있는 중이다. 아. 왜냐하면 지금 공군 부대도 만약에 진짜 아. 보는 게 맞다면 파병인데 이거 국회법에 동의 안 얻었잖아요. 네. 이미 불법이군요. 이미 그렇죠. 불법이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개인 자격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 단위로 보낸 거다. 부대를 네네, 통째로 네네, 보낸 게 네네. 아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뭐 부대 차원의 단위로 보내느냐 개인 단위로 보내 개인을 단위로 보내서 부대를 만들면 이거 파병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군대가 가는 게 파병이죠 뭐.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 예. 국회의 동의를 당장 얻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네.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네. 혹은 보냈거나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든 합리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냐. 개인 차원의 단위로 네. 보내는 거. 이거 한국군 보낸다는 뜻이 용병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 이거 파병이에요. 근데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되는 파병.
그런 식으로 할 거다 이거죠. 그렇게 지금 이미 하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는 병력을 많이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우크라가 원하는 것은 예. 많은 병력을 보내야 되는데 부대 단위를 안 보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나도 예. 보내겠다. 예. 국회 동의안 없이 보내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얘들은. 근데 이게 어허.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많은 인원의 파병을 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파병을 함으로써 나토나 유럽이 압박을 받아서 같이 도와줄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나토가 실제 사람이. 아니, 근데 우리가 사람이 대규모 없어. 파병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국회 동의가 되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회 동의를 얘기를 넘어가 장기적으로 할 거예요. 국회 동의 추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저희가 지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이라크 파병을 미국이 원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못 보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못 보냈고 네. 그래서 의료 부대 공병 부대를 보냈어요. 그렇죠. 먼저. 그래서 파병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당시에 이제 당에서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반대를 했습니다. 유시민 의원도 반대하다가 네. 하루쯤에 갑자기 딱 찬성으로 돌아섰죠. 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찬성을 해요, 같이. 그러면서 많은 진보 사회 진영에서 완전히 이제 네. 노무현 대통령 등을 돌려버리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부터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죠. 고립되죠. 근데 그때 네.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회고록에서 쓰신 게 이게 굉장히 괴로운 결정이었다고. 잘못된 결정으로 역사에는 평가될 거다 이렇게 썼어요, 직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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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압박을 많이 받았대요, 엄청 미국한테. 엄청 받았겠죠. 니네 파병 안 하면 우리가 북한에다 폭격하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북한 폭격을 자기가 막았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파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완전히 이 민주 진보 진영을 박살내버린 거죠. 박살냈죠. 근데 이게 지금 자칫하면 아, 네, 지금 나오는 게 저런 거네요. 근데 지금 자칫하면 이게 이 파병이 김건희만은 살리고 네. 젤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진보 민주 진영을 완전 작살낼 수 있는 분열시킬 수 있는 아주 그런 꽃놀이패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은데요. 윤석열 입장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설마 민주당이 파병에 찬성하겠냐 이렇게 예, 얘기하지만 예. 빌드업이란 게 있거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라크를 쳐들어갈 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마치 지금의 사태를 보는 듯한데. 그러고선 전쟁을 엄청나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대량 살상 무기 없어요. 없었죠. 예,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짓말로 쳐들어간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전쟁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금씩 수위를 올리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예. 이거를 이 여론전을 통해서. 그러면서 서방과 미국 전체가 이거는 한국이 꼭 도와줘야 된다. 한국이 파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간다.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미국 자산을 총동원해서 간첩들도 이 파병 찬성 쪽의 얘기를 하게 한다 네. 했을 때 민주당이 100%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일부 세력은 이탈해서 찬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쪼개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미 지금 뭐 북한 파병 철군 결의안 이거를 네네. 지금 국힘에서 지금 하고 있죠. 하는데 민주당 4명 의원이 동의를 했다고 들었어요. 4명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아, 더 있어요. 여러 의원들이 지금 30명? 네, 네. 이름을 아, 올리고 그래요?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된 그 자료를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북한 파병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거는 이제 북한도 규탄하고 윤정권도 규탄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넘어오면서는 이제 윤석열 비판 쪽으로 더 강하게 네. 이 대표가 나가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를 좀 우리가 참고를 해봐도 지금 민주당이 이 입장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은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벌어질 수 있고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11월에 지금 두 개의 선거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칫하면 사실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큰 손들은 또 이럴 때 이 파병과 이런 좀 사법 이런 문제를 또 거래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죠. 아, 참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그런 네.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혼자 날뛰는 거면 걱정할 게 별로 없는데 네네네. 예, 미국이 주도하는 판이라면 걱정을 좀 해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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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서도 이게 참 우리 이 저 우리 시민들의 이 촛불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민주당이 강력하게 이 저 이 파병과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는 식으로 제일 확실한 거는 지금 탄핵 소추안을 네. 빨리 통과시키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요. 가장 좋죠. 네.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네, 네. 네. 그게 지금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는 선생님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우크라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불씨를 좀 한 번에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사실 네. 윤석열이 노리는 건 그거죠. 네. 우크라이나에 한국군이 참전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세계 대전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내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전처럼 대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걸 꺼리죠. 외부에서 쓰지만. 네. 근데 외국군이 여기에 참여한다. 이제 세계대전이 되는 겁니다. 네. 공식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때는 결국 북쪽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 북러 조약이 맺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4조에 군사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자동 지원. 네. 그러니까 한국군이 참전을 했다. 침략받은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럼 자동 개입 조항이 활성화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북쪽 그러니까 한국군이 파병을 하면 파병하면. 러시아가 침략을 받은 것이 받은 되기 거니까. 때문에 외국군데. 네, 네. 북러 조약 4조에 그게 있는 거죠. 4조에 의해서 북은 무조건 군사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근데 북쪽이 도와주는 방법은 우크라이나에 꼭 보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먼 곳에. 네. 익숙하지도 않은 곳에 가서 싸운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러나 한반도에서 한국군을 칠 수는 있는 거예요. 러시아랑 힘을 합쳐서.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뭐 전후 배상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제일 문제는 한국이 북이 우크라이나를 적대시하는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파병을 해서 그럼 우크라이나 보복하고 싶겠죠. 열받아서. 보복을 못해요. 보복할 능력도 안 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뭐 기차 타고 와서 북을 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북쪽은 손해볼 게 별로 없어요. 파병을 해도. 근데 한국은 다르죠. 한국은 만약에 러시아를 적대시해서 파병을 하면 러시아는 보복 능력이 있어요. 네. 세계 제1의 군사대국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네, 네. 그러니까 보복 능력도 있고 거리도 엄청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격을 안 하고 해상 봉쇄만 해도 한국은 완전히 작살납니다. 네.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국을 괴롭히고 제재하고 공격할 만한 수단도 많고 거리도 너무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러시아를 적대하는 것과 북이 우크라이나를 적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차원이. 손해 차원이. 그렇습니다. 국가적 손해가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게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이게 무역으로 먹고 살고 그렇죠. 교역으로 먹고 살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어제 오늘 윤석열이 저 젤렌스키랑 통화하는 걸 보면서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야, 한국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꼴로 지금 만드는 거구나. 네. 그 정도 급으로 완전히 낮춰버리는구나 제가. 네. 사실 우크라이나는 그 유럽 안에서도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네. 네, 뭐 전쟁이 있고 먹보를 떠나가지고. 근데 이런 완전히 뭐 눈떠보니 후진국이 돼버리는 지금. 그리고 젤렌스키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코미디 인기 끝났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통화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싶으면 탄핵 당한 다음에 해야 돼요. 아, 그 급이 맞네. 그래요. 네, 그래야 서로 자격 없는 대통령끼리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저희들이 그럼 잘못한 우리 국민들이 빨리 탄핵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윤석열을 그래야 같이 그렇죠. 네, 통화를 할 수 있는 친해질 수가 있어요. 친해질 수.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 전쟁 전국 참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인기인데요. 네. 북한에서 이 무인기를 다 이거 분해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본 모양이에요. 네. 굉장히 자세하게 했더라고요. 네. 백령도에서 떴다. 그래서 왔다 갔고, 네. 그다음에 그 전 것도 다 찾았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엄청 왔다 갔다 했다. 이게 한국과 맞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뭐 우리 합참에서는 뭐 확인해 줄 가치도 대꾸할 가치도 없다. 네. 면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네. 가치가 없으면 발표를 안 해도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 무인기 건에 대한 대응을 보면 윤석열 정권이 뭘 노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아하. 뭐 우리 집에 누가 돌을 던져서 피가 막 줄줄 맞아 가지고 네. 그러면 의심이 돼요. 옆집에서 던진 거로. 네. 네. 확실히 느낌이 와. 네. 그래가지고 야 니네가 던졌지? 그랬을 때 상대방의 화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은 뭐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지금? 맞은 사람? 네, 맞은 사람한테. 맞은 사람의 화를 풀 수 있는 옆집에. 예, 예, 그 나 안 내가 던진 거 아니야. 제일 좋은 거는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 마르게? 실수로. 실수로. 아, 그 사실은 우리 애를 때리려고 던진 건데 그 옆집으로 날아가서 맞은 것 같은데 네. 뭐라고 해도 좋아요. 미안하다. 앞으로는 안 던지.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이러면 끝나요. 사실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인기권이 더 확대가 돼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게 하고 싶었으면 시인하고
보냈는데 이거는 네. 우리가 보낸 게 아니라 김건희가 혼자 보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혼내줬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긴장은 좀 완화됩니다. 네. 네. 제일 좋은 방법이다. 안 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안 보냈다고 잡아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건 좀 상대방 화를 돋구는 거예요. 네. 해놓고 안 했다 그러면. 확실하다면. 네, 확실하다면.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확인해 줄 수 없거든. 대꾸할 가치가 없어. 대꾸할 가치가 없거든. 뭐 북한을 화를 용 죽겠지. 뭐 이거 아니에요? 열받네요. 그러니까 북쪽 입장에서 제일 열받는 지금 짓을 하는 거 남쪽이. 아 이것들이 지금 했다고도 안 하고 안 했다고도 안 하고 아예 심지어는 뭐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약올리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 그러고 그러면 네. 북쪽은 무인기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남쪽 윤석열 정권의 태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네. 모욕감을 느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긴장을 고조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고. 윤석열 쪽에서. 네. 그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를 했던데요. 그렇죠. 이러면 이게 이제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이게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북에서는 진상규명을 원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원하든 아니면 아예 남쪽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약올리니까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별개의 조치를 생각할 다른 수 있겠죠. 조치를 네, 김혜정 부부장 담화가 이제 그걸 암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서울로 뭐 보낸다고 가상이다 그러면서 보낼 수도 있고 이거네. 예, 예. 네. 이게 아주 짧아요 진짜 요즘 네.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짧아 굉장히 짧아요. 가정된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 서울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났고 북한 쪽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 네. 예.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 서울은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하다. 거냐, 아니, 아니 이게 들깨 무리들이 개거품을 물고 네. 그러니까 딱 한 번은 보고 싶다. 네. 이 말이 좀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섭죠. 그러니까 화났다는 걸 드러냈잖아요. 확인해줄 수 없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한 거예요. 화가 났잖아요 지금. 아. 네, 반응이 너희들 그렇게 나오면 안 돼. 화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상공에 무인기 보낼 수도 있다. 네. 나 개인적으로는 진짜 한 번은 해보고 싶다. 이 얘긴데 저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 마음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네. 따라서 북쪽이 무인기 사건을 더 이상 안 보내면 남쪽에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려고 또 했는데 네네. 그건 이제 사과나 진상규명을 전제로 했던 거죠. 네. 그런 태도를 남쪽에 안 보이자 네. 이제 별개의 어떤 보복조치나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걸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냐. 저게 나오자마자 이제 우리 그 국방부에서도 북한에서 만약에 무인기 보내면 뭐 작살 내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와중에 그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화를 지금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네, 뿌리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납북자 단체 뭐 이쪽에서 이제 지금 뿌린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또 그 누구야? 박상학? 박상학이한테 기술 자문을 구한다고. 아. 네, 그래 가지고 31일 날 살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막겠다고 그래요. 네. 네. 네, 진작 좀 막아줬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경기도에서 막겠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저걸 뿌린다. 이거 이제 네, 역시 계속 자극하겠다는 제발 건데. 좀 전쟁 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그 최선희 외무상이 네네. 네, 러시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갔습니다. 네, 어제 갔는데요. 러시아나 북쪽이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네.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좀 대수롭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 네. 없다. 파병설 나왔을 때. 네. 아 파병설 나왔을 때. 네. 뭐 이제 젤렌스키 뭐 이런 거가 장난치는 거다. 또 이제 개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뭐 우리 언급할 가치가 없다.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다가 분위기를 보니까 이건 미국이 주도하는 뭔가 네네. 목적 의식적인 행동이다라는 판단이 들자 아. 러시아 북쪽 입장을 바꾸죠. 뭐라고 바꾸느냐.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 사태가 됐을 때 사조 아까 얘기했던. 북로 네네네. 자동 개입, 군사 자동 개입 조항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고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는 우리의 주권 사항이다. 간섭하지 주권 사항이고 북한이랑 협상할 사안이다. 그렇게 네, 얘기했더만요. 푸틴은요. 협상 시작할 거고 예, 거기서 예. 결정하는 건 다 우리가 이거는 네네. 합법적으로 하는 거다. 국제법적으로 문제없이 이런 얘기로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 미국이나 지금 나토 그리고 뭐 윤석열 일당까지 포함해서 국제전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세계대전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아하. 사실상 그거를 국제화하려고 하는구나. 네. 네네네. 그걸 트럼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맨날 하는 얘기가 해리스가 당선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트럼프가. 네.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흘리고 다니는 거네요. 트럼프가 아무리 바보래도 그런 정도의 정보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야 얘네들 지금 3차 세계대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러시아나 북쪽도 알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파병을 안 했다 뭐 아무 일 없다 한다 해도 쟤네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얘기 좀 하자. 예. 이게 그 북러 조약의 3중과에 나오는 위협이 조성됐을 때 즉각 협의하게 돼 있다는 조항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공동 협의하게 돼 있다. 이번 협의가 그런 협의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최선희 외무상이 간 것이. 그렇죠. 가서 야 이거 어떻게 앞으로 굉장한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사실 최선희 외무상이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습니다. 거기 뭐 브릭스 여성 대회인가? 네. 뭐 거기서 연설을 했어요. 네. 그 지난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또 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의아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또 갈까? 네. 긴급한 협의 사항이 생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공동 대처. 네. 또 내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북러 간의 군사 협력 문제를 논의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세계 대전화 되면 전장이 우크라이나에 국한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죠. 네. 네. 어차피 연합군 대 연합군의 싸움이니까. 그 말씀은 한반도도 전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군이 거기까지 오게 놔둬서 거기서 싸우는 게 낫겠어요? 못 오게 여기 한국을 치는 게 낫겠어요? 그렇겠죠. 네. 아 근데 선생님께 이제 그 많은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애타게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북한의 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뭐 진짜 뭐 천공 미사일입니까? 천공 미사일입니까? 그거 뭐 아무리 크다고 해도 현무. 뭐 그래봤자 이거 뭐 핵에는 세 발의 피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사포 그거 그래서 한 대도 미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수백 개 체계다던데. 네 맞습니다. 그 이러면은 완전히 그 정말 이 전쟁의 위험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것까지 정교하게 계산했으면 시작을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아 그럼 미국 입장에서 뭐 좋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지들이 죽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뭐 한 번도 전쟁 나니까. 네, 물론 이제 주한미군이 걸리겠지만. 주한미군. 네. 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아유 그래 뭐 지금 우크라이나 지는 것보다 낫지. 주한미군 한 2만 명 정도만 뭐 희생하는 거면은 네네. 그러면 나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미국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최악의 순간에. 그렇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2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피해가. 예 어마어마하죠. 네. 아 그게 좀 이제 걱정이네요. 네 지금 이 탈북자들 대북 전단 살포 이거는 이 참.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되는 문제인데 네. 정부가 오히려 부추기고 있고 네. 미국은 뭐 전쟁 나도 좋다는 분위기니까요. 이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도 뭐 그 네오콘들과 네네. 트럼프 진영의 입장은 다르겠죠. 좀 이렇게 분열된 것 같죠, 선생님? 뭐 그건 예전부터 미국 분열돼 있었고요. 특히 소위 이제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딥스테이트라고도 불리는 그 집단과 트럼프 세력은 정말 대척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 11월 5일 날이 대선인데 네. 자기가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월 6일 정도에 끝내는 건가? 네. 아니 되자마자 네. 뭐 서명을 한다 이때 행정명령에 우크라이나 지원 금지. 그러면 우크라이나 스톱이라는 거예요. 전쟁. 아, 그 취임한 다음이겠구나. 그럼 11월 6일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당선되고 말로는 뭐 자기가 해야 되니까. 네, 자기가 당선되면 그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데. 아 바로. 네, 그러니까 아니 사인을 못 하더라도. 네네. 얘가 당선되는 것 자체로 우크라이나 어차피 하겠죠. 사기를 잃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트럼프가 일종의 한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이. 한. 그 당시 북미. 협상을 실패로 끝낸 거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거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 받아가지고 그리고 원산에 트럼프 타워 지어야 되거든. 아유 트럼프 타워 그거. 네, 그 얼마나 원산 갈마 해안지구에. 네, 그 얘기 했단 말이야 트럼프가. 네. 원산에 그거 짓고 싶다. 천혜의 네. 관광지라. 네. 그 꿈이 있었는데 이게 볼턴 때문에 날아갔잖아요. 네. 볼턴 진짜.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어디서 인터뷰하면서 그랬대요. 볼턴 욕을 그렇게 했다고. 내가 네오콘을 기용한 건 실수였다 이랬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한을 걔들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지금. 쟤들만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내가 멋지게 타결을 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었을 텐데 저놈의 자식들 때문에 네. 그때 파탄 난 거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가 유세 때마다 북한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 잘 지냈다. 잘 지내는 게 좋지 않냐. 앞으로 잘 지낼 수 있다. 네. 내가 핵을 가진 자와는 잘 지내는 게 좋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머릿속에 상당한 정도로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네, 그래서 그걸 관찰하면서 저는 야 트럼프가 그때 그 북미회담 파탄 이걸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구나. 한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뒤집어 생각하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반드시 하고 싶겠죠. 네. 북미가 회담을. 네. 네, 다시 그 당시에 타워.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려고 하겠죠. 어허. 그랬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 제일 문제되는 건 윤석열 일당일 수 있어요. 네오콘과 결탁 때.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손보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 사실은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명태균 뉴스. 예. 이제 막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뭐 이제 명태균과 강혜경 씨 뭐 증언들이 네. 튀어나오고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명태균과 관련해서 저희 뭐 사대기에서는 이게 이제 큰 손의 움직임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명태균이 이 김건희와 윤석열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거의 그렇죠. 네. 그럼 명태균을 누가 움직이냐?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네. 뭔가 이런 좀 큰 손의 움직임과 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가지고 네. 윤석열을 이용해서 파병하려고 하는 세력과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해리스와 바이든의 네. 뭐 저 네오콘 뭐 이쪽 세력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 윤석열 이걸로 안 되겠는데 이 명주를 좀 쥐어야 되겠는데라고 하는 것이 명태군을 쥐고 있는 그런 이제 또 한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큰 손이. 네네. 하나면 좋겠는데 이게 두 개. 그 미국이 같은 노선이 아니다. 아니죠. 미국이 한국이 선을 들 때 네. 강경파만 되고 온건파는 안 된다. 네. 트럼프 진영은 되고 저 네오콘은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각각 한국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의 트럼프 세력도 손을 뻗쳐서 작업을 할 것이고 네오콘도 자원을 뻗쳐서 작업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충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는 건데요. 네. 저는 그게 대표적으로 윤석열을 날리려고 하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소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예. 그러니까 자진하야를 압박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흐름이 있어요. 한국에. 네. 이것은 트럼프 라인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파병설을 터뜨려서 지금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쪽은 네. 네오콘 쪽일 수 있어요. 해리스 쪽일 수 있다. 네, 해리스 쪽일 수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대선이 한국에서 사실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선에서 네, 마치 네. 이 그 장기 말들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이 지금 거의 딱 목까지 김건희의 목까지 지금 가 있는데 지금 더 털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좀 재미난 것은 이준석. 사실 이걸 처음에 터트린 게 이준석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준석이 왜 지금 뭐 가만히 있냐 더해가지고 얘는 왜 터트렸냐 이거를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 큰 손의 의도 아닌가. 네, 그렇게 추측해볼 수 있죠. 네, 네. 분명히. 홍준표 궁금한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맹구 씨. 홍준표가 명태균이랑 한판 붙어보려고 네.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썼는데 지금 네. 완전 꼬리 내리고 깨갱하지 않았어요. 네. 사실 관계는 달라진 건 없거든요. 명태균이 홍준표의 지지율을 윤석열보다 낮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2, 3% 더 나오게 이렇게 해서 여론 조작을 했는데 네. 처음에 그걸 접하고 홍준표가 아니 자기는 당심에서 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당심에 이 여론조사가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건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 입장은 난 당심에서 진 거다. 라고 해서 우리 홍준표 우리가 신입 운송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애정이 있어요. 홍준표의 그 어떤 인간적인 어떤 마음 생계를 향한 그 절박함 생계를 향한 절박함 좀 용기를 낼 법도 하지 않나. 네. 홍준표 입장에서 명태균은 용서를 못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열받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깨갱하죠? 역시 생계형 정치인이라 그런가요? 이왕 버린 몸. 뭐 이게 있어요. 인간은 좀 한번 망가지면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나요? 자포자기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미 윤석열한테 가서 충성을 맹세했고 머리를 조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 이미 나는 망가졌어. 저런 놈한테 머리를 숙였는데. 뭐 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게다가 명태균 보니까 뒷배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찌그러져 있지 네. 뭐 이런 심리 아닐까 싶어요.
좀 힘내주길 바랬는데. 왜냐면 이렇게 막장으로 싸울 사람은 또 홍준표밖에 없거든요. 아, 절대적인 피해자예요. 대선 주자가 될 뻔했잖아 지금. 홍준표가. 그렇죠. 날아간 거죠. 사실 네. 교체된 거죠. 원래는 홍준표가 지금 네.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얼마나 당선, 억울한 상황이에요. 당선은 안 됐겠죠. 물론. 안 됐죠. 네, 안 됐겠지만. 네. 더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근데 이제 홍준표만이 아닌 것 같아요. 대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전혀. 모두가 입을 닫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김영선도 지금 네. 우리가 뭐 수점을 떠먹어가지고 진짜 이상한 애다 그랬지만 네. 그래도 5선 아니에요? 네, 5선. 네. 보통이 아니잖아요. 5선이면 중진 중에 중진 아니에요. 근데 저런 사람들도 꼼짝 못하는 뭐 세워놓고 욕하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사람 다 있는데 그 정도의 명태균의 위치 이게 그냥 됐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 뭐 미래한국연구소 거기 들어보니까 뭐 돈이 그렇게 없다잖아요. 네. 돈이 그렇게 없대요. 예. 이 선생님 초반부터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은 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이 사람 뭔가 목적이 있다. 네, 지금은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이제 명예욕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거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보다 더 큰 움직임 속에 그렇죠. 있는 것 같고 이게 명태균만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한 게 그런 거예요. 명태균 다 알았다는 거잖아. 홍준표도 그 당시에도 뭔가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못 찾죠. 사람이. 예.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건드렸죠. 아, 그러면 이게 명태균 같은 애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예. 저쪽 아니 뭐 예. 동태균, 생태균. 예. 재밌었다. 예. 아, 재밌었어요, 예. 이거. 아, 그거 진짜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밝혀지지 않은 게. 예.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역으로 말하면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온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가?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 윤석열도 그동안은 막 자기를 숨기고 네. 아,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네. 완전히 그 정체가 드러났듯이 네. 이제 명태균도 정체를 그렇습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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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면 이제 멀지 않은 건데요 이게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의 흐름에서 파병설만 없었으면 윤석열 끝났죠 벌써 네. 날아갔어요 네. 분위기상. 그렇죠. 근데 지금 파병설로 지금 역전극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대결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치열하게. 네. 에, 그래서 만약에 이 파병설을 통해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정말 전쟁이 터진다. 뭐 한반도에서 뭐 국지전이라도 터진다. 그럼 뭐 윤석열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에, 또 역으로는 뭐 전쟁 때문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실패한다. 파병설을 가지고 뛰었으나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네, 네. 실패한다. 그럼 윤석열은 끝이죠. 그게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네요. 예, 강력한 예. 저항. 오히려 외환제까지 덮어쓰게 되죠. 네, 네 예, 그게 있죠. 예, 예 지금 이 와중에 명태균의 사태에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예. 유일한 단 한 사람, 네. 네, 한동훈입니다, 선생님. 이게 아이고 뉴스 제목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네,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 충영원왕 어쩌고 있고요. 뭐 어제는 뭐 강강약약 예. 뭐 그런 걸 주장을 했어요. 아 그래요? 원래 우리 보통 강강 중강약인데 그죠? 예. 강강 중강약. 근데 그걸 네. 뭐에 주장한 거예요? 보수의 새로운 키워드라면서 한동훈이 상징하는 그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아, 그래서 강강약약의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아 한동훈하고 제일 안 어울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아. 네. 한동훈이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제 김건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김건이랑 윤석열한테는 강하게 맞서고 약자들에게는 굉장히 자기가 잘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그 자체를. 누가 만평을 올려놨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네네. 뭐냐면 번지 점프 하는 데서. 아하.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이거 묶고 다 준비됐으면. 예, 예, 예. 근데 이걸 붙잡고 떨면서 못 뛰어내는 거예요. 야 인마 뛰어 이런 거 만화였어요. 만평이었거든요. 네. 한동훈이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한동훈이 그야말로 힘을 내서 싸워야 될 텐데 미적미적거리는 네. 수시로 입장이 바뀌고. 아 이거 사진 좋은 거 나왔네요. 네. 네. 강강. 전형적인 강약약강.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상징 사진이죠. 아주 소심하게 오른손으로 네. 떨고 있으면서 빨간. 네. 저것도 못 열면서 빨간. 아 근데 이제 한동훈이 저 때도 물론 이제 그 뭐 저 나오자마자 저 끝나자마자 강하게 비판을 하든가 그러면은 막. 그렇죠. 그러지도 못하면서 집에 갔으면서 이놈이. 맞아요.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튼간에 그 뒤로 추경호를 불러서 밥 먹고 윤석열이. 그다음에 한동훈이 뭐 최근에 어디에 그
박정희 초도시 네. 갔더니 뭐 소개를 안 해줘. 약간 이건 의도적인 거죠. 그렇겠죠. 너 엿 먹어봐라 네. 이런 건데. 아 이러면서 약간 한동훈 불쌍하다. 아 이런 동정론이 좀 약간. 아하. 아 그래요? 특히 국힘당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아, 나오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띄울 게 없으니까 이제 별걸 다 하는 거군요. 아, 옛날엔 뭐 이것저것 다 띄워봤는데 네. 너무 애가 바보 같으니까. 어, 차라리 그냥 안쓰러움으로. 안쓰러움으로 동정론이라도 좀. 근데 다른 쪽 진영은 동정론이 생기겠습니까? 아유 네, 먹힐 수가 없죠. 여기 그거 나왔네요. 네네. 아 이거 보여주십시오. 네, 네 저 이겁니다. 제가 아까 본 거. 날 세긴 저거 이제 큰 손이 하는 말이죠. 그렇죠. 저거 지금 지난 12월부터 한 말이거든요. 아, 조정동도 그렇고 지난 12월부터 그러니까요. 김건희 특검 12월 28일에 통과될 때 야 너 네. 같이 나가서 통과시키고 그거 빨리 해라. 저걸 무서워가지고 못하고 주는. 아유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 근데 저는 이제 이 한동훈 동정론 관련해서 정말 열받는 게 뭐냐면은 사실 김건희 뭐 대선 후보 시절에 이미 뭐 300번 넘게 카톡 서로 주고받고. 네. 또 이태원 참사의 실질적인 주범 아닙니까 저놈도. 네 맞습니다. 윤석열 지금 이렇게 만든 실질적인 주범이고 네. 아, 저놈을 무슨 뭐 동정론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예. 뭐 동정할 만하긴 한데요. 네. 어려서부터 뭐 사랑도 못 받고 뭐 인정도 못 받고 네. 커서는 머리가 벗겨지고 좀 뭐 이제 사회생활 할 때쯤 돼서는 그 다음에 뭐 몸 바짝 꼬라가지고 뽕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네. 어, 뭐 여러 가지로 불쌍하잖아요. 맨날 한동훈, 아니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 시중이나 들다가 얼떨결에 에, 지금 대권주자 반열에 뭐 오르나 내려가는데 인생 저처럼 동정할 만해요. 네. 네, 불쌍한 놈이에요. 네. 그러나 아, 그래도 막, 자, 막 만, 가슴속에서 동의가 잘 안 되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났으면 그러니까 동정할 만하죠. 악당들의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과정 보면 불쌍해 다. 아. 박근혜도 불쌍해요. 네네. 근데 그거하고 악인이 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아. 그렇게 불쌍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더라도 성인된 뒤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죠. 자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네네. 뭐 어린 시절 상처였으면 치유하고 잘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 그런 노력을 안 했거나 청나미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회피하면서 네. 악의 길을 걸은 거예요. 네. 그렇죠. 대... 악의 편이잖아요 지금. 네, 악의 그거에 편인데. 대해서는 명백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죠. 아 저는 이제 이태원 참사 그 2주기가 지났습니다마는 정말 이놈들이 그 이태원 참사의 그 골목을 대한민국으로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 3차 대전 가면 사실 그 골목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무책임한 놈들이 그렇습니다. 지들 살겠다고. 네, 네. 아, 난 이게 진짜 너무 막 끔찍하고 막 그래서 한동훈 뭐 동정론 이게 진짜. 네. 물론 이제 윤석열은 3차 세계대전까지 생각 안 해요. 네. 한반도 전쟁 정도 생각. 3차원까지는 안 됩니까? 네, 그게 머리가 이제 그 정도로 똑똑하지가 않아서 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데 3차 세계대전은 미국이죠. 해리스 트럼프 말대로 네, 그쪽에서 네.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이 지금 참패했어요, 선생님. 예. 예, 저희들이 약간 좀 이름이 재밌어가지고 지금 다 금방 외웠는데 좀 바뀔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예. 이 시바 시계로 맞아볼래라고 하는 종목인데 네. 이 사람이 지금 딱 돼가지고. 지지율이 5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가 이렇게 딱 던졌어요. 승부수를. 야, 그럼 중견 선거를 한번 해보자.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18% 떨어졌어요. 네. 참, 또 숫자도 그래. 하필이면 18%야. 네, 그 지금 이제 최단명 총리가 될 것 같은 그런 게 나오는데 네. 제가 좀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 사이가 이 사실 지금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때인데 네. 일본이 정치가 불안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한국 쪽에 더 목매달지 않겠나 미국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일본도 이렇게 정치가 위기가 되면 나도 젤렌스키처럼 전쟁 쪽으로 확 쏠리지 않겠나 지금 이런 우려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이시바 시게루가 선생님 욕하신 거 아니죠 방금 네, 네. 이시바 시게루가 네. 그 미국에서 좀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하. 구구인데도 그군데. 아, 선생님 그 말씀하셨지. 약간 피의식이 있는 구구라고 얘는 복수하겠다. 아니, 복수심. 복수심이 있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미국에 대한 복수심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졌다. 싸워서. 언젠간 복수하겠다. 네네. 우리를 또 핵으로 쳤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끊임없이 노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시바 시게루가 그걸 대변하는 야, 미국이 지금 우리 군 재무장 뭐 군국주의화 이거를 용인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그래서 미국한테 빚진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갚아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시바 시게루가.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가 한 말 중에 제일 위험한 말이 뭐였냐면 연락사무소부터 설치하자라는 주장이에요. 북에. 네네네. 북한이랑. 네. 그 납치 문제는 그 다음이다. 원래 전통적인 일본 극우의 입장은 납치 문제 해결 전에는 북미 간, 아니 네. 조미 간, 네. 북일 간 뭐 수교 이런 건 없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네. 이시바 시게루가 뒤집은 거예요. 보니까 미국 애들 빌빌 싸거든. 트럼프 당선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연락사무소 때리자.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선회를 한 건데 그거 하나 하고 또 아시아파 나토를 얘기했는데요. 네. 시게루가 얘기한 아시아파 나토는 미국 주도가 아닙니다. 일본 주도입니다. 일본 주도. 그러니까 미국을 좀 빼고 야 너희 네. 너희 나라 가서 하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시아 맹주는 다시 우리가 될게.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권을 다시 꿈꾸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거 위험한데 이 자식들. 막 따로 놀라 그래? 아니 야, 선생님 그 말씀은 시계로 손 좀 봐야 되겠네. 아 그런 일환이다 이번 총선이. 아니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여태까지 일본에서 미국의 그 추종하는 것을 약간이라도 거부하는 정치인 다 네네. 낙마했어요 일찍. 네. 다 잘려나갔습니다. 아하. 북일 조일 회담 추진했던 사람 갔다 네. 왔던 사람 바로 날라갔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 이 네. 시계로 네. 이전에 있었던 그 이름 뭐냐게 기시다. 아베. 기시다. 이전에 기시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미국의 입장을 따르던 애 아닙니까? 네네네. 잘 따랐는데도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결국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걔는 워낙 정치를 못했고 정치를 워낙 못해서 그럼 일본 국내 모순이 심각해서 그런 건데 시계로는 당선된 초기인데 네. 이런 거 보면은 뭐 100% 얘기할 수는 없으나 네네. 어쨌든 미국에서는 껄끄러웠을 가능성이 있다. 시계를 예. 그 지금 이제 뭐 언론에 나온 걸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일본 그 자민당 안의 비자금 문제 예. 이게 아주 더럽다고 그래요. 아주 그게 하나가 있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지금 안 좋죠. 경기가 예. 사실 우리도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예. 환율이 뭐 1,400대로 지금 가고 있고 그걸 뉴노멀로 하자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가 그 세수도 30조가 지금 펑크가 나는데 네. 그거를 지금 이제 메꾸는 거를 그 외환 평형 기금이라고 그러대요. 그게 배로 보면은 평형수처럼 외환이 위기에 있을 때 이거를 기금 평형 기금이라는 게 있대요. 네. 이걸 투여하자고 뭐 그러는 모양이에요.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경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네. 또 사실 경기가 위험하면 선생님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있죠. 아닙니까? 네. 근데 일본은 지금 전쟁하기엔 좀 부담이 되죠. 아하. 한참 군국주의화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완성되기 전에 여기서 전쟁에 말려들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북쪽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시아판에 네네. 국제전이 벌어지면 일본은 핵무기에 위험하군요.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전쟁하는 게 제일 좋네요. 그렇죠. 자기들 빠지고 미국도 좋고 빠지고 예, 미국도 좋고. 근데 미국은 주한미군 때문에 좀 곤란하죠. 아, 주한미군 한 2만 명 버릴 거냐 말 거냐 네. 이게 좀 그렇고 네. 윤석열은 모르겠지만 김건희는 좋을 거 아니에요. 아 김건희는 좋죠. 네, 전쟁 나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라 네. 폭탄 맞아도 안 죽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핵으로도?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다음 주 싸대기 때는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정말 세계가 급변하고요. 제가 그렇군요. 지난주 저희 싸대기 했던 거를 짤을 하나 해서 오늘 아침에 올렸거든요. 네.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은 좀 이미 지나간 소식은 좀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평가인가요? 거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일주일만 돼도 지금 일주일만 돼도 지금 뭐 무슨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맞아요, 상황이. 맞아요. 아, 그래. 굉장히 지금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네, 줄 네. 알고 저희가 네네. 아무튼 촛불이라는 좋은 방송을 만들었지요. 네. 지금 매일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12시에 시작되는 아무튼 촛불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싸대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